비타민 A는 비타민 A의 기본 구조를 가진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산의 형태인 레티노이드와 비타민 A의 활성을 갖는 카로티노이드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 인간에게 필수적인 기용성 비타민입니다.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생식, 상피세포의 분화, 세포 분열, 유전자 조절, 정상적인 면역 반응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안구의 망막에서 빛을 뇌신경 전달 신호로 바꿀 때 비타민 A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시각 작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비타민 A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결핍이 되면 어두운 곳에서 시력이 확보되지 않는 야맹증이 나타난다는 사실 잘 알려져 있죠. 영양제로는 레티닐 팔미트산, 레티닐 아세트산의 형태나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타민 A도 과량 섭취할 경우에는 독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가장 주요한 비타민 A의 과잉 섭취 시 문제점은 바로 간독성입니다. 간은 비타민 A의 저장기관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섭취된 비타민 A의 50% 이상이 저장이 되고 이 중 90%는 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간에 저장되는 비타민 A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몇 개월간 비타민 A를 섭취하지 않아도 결핍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이 비타민 A를 과잉 섭취했을 때 오히려 간이 크게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A의 경우 하루 최대 섭취량을 산정할 때 간독성이 나타나는 용량을 기준으로 독성 종말점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10년간 하루 14,000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A를 섭취한 62세 남성과 12년간 하루 15,000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A를 섭취한 36세 남성에서 간세포 손상, 간섬유화 등의 간독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 외에도 비타민 A의 과잉 섭취와 간독성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의 간독성은 섭취를 중단하여도 정상으로 복귀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비타민 A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내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발표한 비타민 A의 권장 섭취량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는 700에서 850 마이크로그램, 여성은 550에서 650 마이크로그램, 상한 섭취량은 남성, 여성 모두 3000 마이크로그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의 경우는 비타민 A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타민 A와 동일한 기능을 기대하면서 복용을 하고 실제 비타민 A의 섭취량에 포함해서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독성과 부작용 용량에서는 비타민 A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식품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의 전환이 느릴 뿐 아니라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면 카로티노이드의 흡수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과량 섭취하여도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간독성과 는 별개로 베타카로틴의 경우에는 두 가지 큰 대규모 임상 연구가 진행되었었는데요. 매일 20에서 30mg 정도의 고함량을 복용한 흡연자와 성면에 노출된 근로자에서 폐암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어서 흡연자의 경우에는 고함량의 베타카로틴 복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충제나 식품 속의 용량인 5에서 10mg 정도는 흡연으로 인한 폐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